안녕하세요. 태국두령입니다. 태국두령 영상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신년이 다가오겠죠? 신년은 아니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죠? 새해 구년이 가고 신년이 오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묵은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의 연말연시 새롭게 시작할 때에 대부분 뭐 별일 없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새해가 1년 동안 무탈하게 무난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 앵매기를 한다든지 뭐 살풀이를 한다든지 뭐 부적을 써서 지니고 있든지 뭐 부적을 붙여놓는다든지 뭐 그러한 일들을 하거든요. 이제 12월 22일 양력으로 이제 곧 다 이제 동짓달입니다. 동짓팥죽 먹는 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앵매기도 하고 뭐 살풀이도 하고 삼재풀이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적이 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좀 안 좋은 운을 물리치고 좋은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운이 따르기를 위해서 부적을 지니기도 합니다. 근데 그 효염이 있는 부적에 한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가게집 같은 데에 그 붙여놓는 부적이 있어요. 장사 잘 되라고, 영업 잘 되고 손님 많이 오고 장사 잘 되라고 붙여놓는, 가게에다 붙이는 부적, 영업장에다가 붙이는 부적. 그리고 2월 4일 날 양력으로 항상 해마다 입춘대길이 와요. 입춘대길, 입춘일이거든요. 뭐 봄이 시작되는 날이다 해갖고 입춘대길 그 부적이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그냥 뭐 찍혀 있는 부적이죠. 그것도 사실 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면 찍혀 있기 때문에 경면 주사로 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절이나 뭐 그런 곳에서 많이 이제 그거를 이제 붙여놓기도 합니다. 부적 용도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 가게집이나 영업집에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어디 다니면서. 근데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뭐 반가웠는데, 저도 이제 부적하고 연관성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 부적을 붙여놓은 집이. 그리고 여기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장사가 안 돼서 뭐 영업이 안 돼서 금전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장사가 안 돼서 전보로 이제 온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 이제 답답해서 이제 오는데, 일단은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돈이 뭐 없어요.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빌거나 할 만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치성도 드리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재수구슬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서 그냥 있으면 답답한 거고 계속해서 답답할 것이고, 그때에 그냥 조금 운을 열어주고 좋게 해주는 쪽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부적이거든요. 그래도 큰 돈 안 드리고 운을 조금 좋게 해주는 게 이제 부적인데, 부적을 이렇게 좀 지녀보세요. 부적을 갖다 붙여놓으세요. 지금은 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부적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아니, 부적 썼어요. 예? 어디 저기 뭐 벌써 지금 한 6개월 전에 저기 가서 어디 잘 본다고 해서 거기 무당집 가서 부적을 받아다가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부적을 받으다가 붙였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또 점을 보러 오셨어요? 했더니, 아니, 부적을 붙여도 똑같다는 거야. 더 답답하다는 얘기야. 뭐 좋아질 기미도 없고. 그래서 부적을 어디다 붙였어요? 부적을 갖다가 어디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무당이, 그 부속인이 그 문 입구에 요렇게 붙이라고 해서 그 문 앞에다가 붙여놨다. 그랬다는 뭐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혹시 부적이 보이나요? 했더니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장사가 안 돼요. 뭐 절에 다니고 이 무속을 믿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지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거 보면 두번 다시 발길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지 마라 하고 쫓는 거야, 그게. 옷가게가 됐든 음식점이 됐든 손님 받는 곳, 영업장 어떠한 곳이든 그 부적을 갖다가 보이게 붙여놓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하고 쫓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토막 장사지. 예? 종교적으로 벌써 분할을 해놨으니까. 그럼 손님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부치게 붙였어요? 했더니 아, 그 무당이 그렇게 부치라고 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무당님이 잘 뭔가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무당님들, 무속인님들 부적을 써서 내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적 붙여놓는 거는 장사집이나 영업집에는 안 보이게 붙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부적 같은 거 보면 안 좋아해요. 벌레 보듯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안 좋아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막그 절에 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거 이거 단청한 거막 울긋불긋한 거 파랗고 빨갛고 한 그런 거 색깔 보는 것도 막 무서워갖고 절에도 아예 발길도 안 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개중에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누구한테는 막 혐오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부적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잘 되라고 붙여놓은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보기 싫은 거거든. 그 집에 누가 가겠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안 가는 거지. 그러면 손님 떨어지는 거지. 예? 장사 잘 되라고 붙여놓은 부적이 손님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장사 잘 되라고, 해달라고 해서 돈 주고 사온 부적이 무당은 그 사람을 망치게 시켜놓은 거지. 부적의 용도,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럼 손님 다 떨어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신년이 되고 새해가 돼서 장사 잘 되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업 부적, 장사 부적을 받아다가 붙이시는 분들 그리고 뭐 구식 같은 거를 못 하고 그냥 답답하게 넘어가기에는 그냥 한량 없이 답답하고 기약도 없고 속 터지고 그러신 분들은 부적을 써서 붙이면 좋은데요. 그 부적은 보이지 않게 붙여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보이게 부적을 붙여 놓으셨다면은 얼른 떼어서 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예 부적이 없는 게 나아. 보이게 붙일 바에는 부적이 안 보이고 없는 게 나아. 그거 떼어서 버리든지 딴 곳에 넣든지 해야 됩니다. 그거 부적 손님 없는 분들 아마 부적 떼어서 태워버리는 순간 손님이 들어올 겁니다.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지. 부적을 떼어 놓는 순간부터. 그럼 손님이 불교 다니는 사람도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면 많이 오잖아. 에? 근데 부적을 딱 붙였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와. 에? 불교나 무교 그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같이 받아야지. 이렇게 양쪽에서 이쪽은 안 오고 이것만 받으면 손님이 없잖아. 그래서 장사가 더안 되는 거예요. 부적 붙여놓고 장사가 안 되는 이유. 그 선무당한테 부적을 받아서 그런 거고, 그 선무당이 부적 사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준 건데, 그런 사람 만나서 돈 내고 부적 갖다가 붙여놔봐야 전혀 효험을 보지 못한다. 가게집, 영업집에 보이게 붙여놓은 부적 계신 부적을 보이게 붙여놓은 분들 계시면, 장사 잘 되는 분들은 내비둬요, 그냥. 뭐 장사 붙여서 잘될 수도 있거든. 내비두시고 혹시라도 장사가 좀 답답하다 뭔가가 안 된다 하면 그 부적을 빨리 깨끗하게 떼어갖고 태워버리시면 손님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새해니까 새로운 부적 받아다가 안 보이게 정갈하게 잘 붙여놓으면 1년 동안은 그래도 사업 뭐 금전 장사 영업 귀인 그런 쪽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조촐하게 조용조용하게 재수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적 사용법은 안 보이게 붙여야 된다는 거,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방송, 유익한 소식,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